선생님 첫 번째 질문은 네. 인연합의. 예. 1년 반 동안 인연합의를 많이 하셨는데. 엄청 많이 했죠. 예. 알고 있는데. 네네.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저희 집에는 되게 신기하게 남녀 문제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인연합의라고 해서 다 붙는 거는 아니고요. 예. 꼭 끊어는 졌지만 정말 조금의 인연이라도 있으면 실령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이제 정성을 해서 붙여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비방을 쓰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손님들에 따라서 하는 방식과 그런 게 다 틀리죠. 근데 인연합의를 하면서 이제 아, 이 손님은 안 붙을 것 같은데 라는 좀 이런 것도 있죠. 그런 것도 있게 있죠.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붙은 에피소드 있나요? 에피소드요? 네. 에피소드 있었어요. 어떤 거죠? 그 뭐지? 전화로 정을 봤는데요. 네. 그 남자분 정을 보는데 그 남자한테는 여자가 없어요, 평소에. 아, 남자한테? 아, 남자한테 여자가 없는데 근데 전화로 보는 거잖아요. 네. 저는 정을 볼 때 생년월일도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. 이름하고 나이만 놓고 보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, 물냄새가.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누구냐, 결혼 못하고 간 망자가 있다, 남자다 이랬더니 자기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었대. 그래서 그 남자 때문에 너는 평생 여자가 없는 거야 이랬더니 안 그래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때문에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여자랑 먼저 합의를 붙게끔 해달래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해줄게 해줬죠. 근데 진짜 너무 잘 된 거야. 그 여자랑요? 어 진짜 장난 아니었지. 아까 제가 슬쩍 얘기해드렸잖아요. 네, 네, 네. 네. 아 그래요? 네. 근데 그 분은 네. 그 여자분하고 또 만나네? 지금은 헤어졌어요. 왜요? 이거 말하자면 긴데. 살짝만. 살짝만? 그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잘 됐었는데 그 여자분한테 남자가 있었어요.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제 제 손님하고 그 여자분하고 이제 인연이 합의 들었으니까 뭐해 잠자리 할 거 아니야. 좋아한다. 잠자리 할 거 아니야.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거를 보내고 막 그랬었나 봐. 그 전 이제 원래 남자친구한테 어 그래요? 어 그래서 이제 관제에 걸려들면서 아 그 관제요? 네 그 여자 잠수 타고 뭐 그렇게 됐죠. 근데 그럼... 그때 당시에 조심하라 그랬었어. 이번 연도 관제 될 거니까 꼭 조심하라고.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모던 판 거지 뭐 누구 탓을 하겠어. 완전 멋쟁인데 그쵸. 네, 그 용기라도 있는 게 그쵸. 네. 다행인데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는? 네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났죠. 그 손님은 지금도 다니네? 아니 지금은 안 다니고 잘 된 경우는 있어요. 또 결혼 날짜도 이번에 잡아가지고 네. 10월 달인가 한다고 하던데. 아 그래요? 네. 그런 손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. 그쵸 많아요. 또 다른 손님은 어때요? 좀 재밌는. 또 다른 손님이요? 네, 좀 재밌는 손님. 좀 재밌는 손님? 며칠 전에 손님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? 네. 며칠 전에 손님이기는 한데 정을 보러 오셨어요. 정을 보러 오셔가지고 이제 인연 합의에 대해서 치성을 드렸는데 이 남자랑 꼭 붙여달라는 거야. 네. 남자가 9살 연한 거야. 네. 저분. 저분. 저 언니. 네. 근데 내가 언니한테 언니 이 남자 그거 진짜 못하는데 괜찮아? 이랬더니 괜찮대. 그게 뭔데요? 섹스. 네, 일단 우리 지금 이거 삐처리 좀 해주세요. 아니 근데 아 진짜 괜찮대려고 붙여줬어. 네. 합의를 하고 있는데 언니 그 남자 토끼라는데 괜찮아? 그래서 괜찮대. 근데 그 당시에 그 남자를 한 번도 못 만난 상태였었어요. 네. 게임상에서 온라인으로 연락하고 하다가 서로 눈이 맞은 거야. 얼굴도 모르고. 어 그래 얼굴도 모르고 연락만 하고. 최강인데. 가슴 애만 태우고 옆에 있잖아 지금. 그래 근데 치성하고 있는 중간에 그 남자가 막 언제 만나자고 막 연락 오고 그래갖고 치성하고 다다음 날인가 만나서 삐 처리 좀 해주세요. 왜? 아, 삐 좀 해줘야지. 좀 신기해. 신비롭고. 아 그래 알았어. 아 저분이요? 네 저분이요. 어, 멋쟁이네. 근데 진짜 못했대 그 남자가. 아 그래요? 어 진짜 토끼래. 예상 인연합의. 네. 어 인연합의. 인연합의는 뭐 아,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.
네, 네.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. 인연합이 전문인가요 혹시? 전문이죠. 인연합이 전문이죠. 연락이 오는 거 아니에요? 인연합이 코치도 다 해주지.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. 알겠습니다. 네.